들어가시죠. 회장님. 앉아라. 종수는 구속영장 청구될 겁니다. 도저히 우려는 없다고 하겠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마약을 제조하고 복용했다는 사실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과가 없다는 점, 그리고 외부에 유통하지 않고 혼자 복용했다는 점이 참작되어 실형은 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혼자? 왜 E그룹 한 회장 둘째 아들은? E그룹은 손대지 않을 겁니다. 왜 네가 유통한 약은 어떻게 할 거냐? 누군가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야? 정상이란 친구가 있습니다. 금영약품연구원으로 실제 약을 제조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 개인의 욕심에서 비롯된 일로 처리할 겁니다. 이제 네 원하는 게 뭐냐? 이번 바이오 산업단지 개발과 피로동 택지 개발 사업의 전체를 제가 맡아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로동 택지 개발 사업에 금영 지분 중 6%를 제게 주십시오. 알았다. 그럼 이제 검찰 그만둘 거냐? 네. 종수일만 마무리하고 바로 퇴직할 예정입니다. 나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니?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거보단 더 쉬운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